레슨 2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내일은 최악이 될 거다. 내일은 최악이 될 거다. 야,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 하려고 이렇게 최악이 될 거라는 말 쓸까? 뭐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미래는 어두울 거라 이 말을 쓰려는 것 같아. 자, 이 졸업했지? 다트머스, 뭐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여기에서 졸업을 91년도 졸업했을 때 내가 바로 여기 앉아 있을 텐데 이 where라는 건 어디에가 아니라 뭐뭐 하는 곳 이런 말이야. 여기에 보면 이제 at the place가 생각됐다 보면 돼. 관계 부사야. 너희들이 있는 여기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응시하고 있을 때지 얘를. 여기 ing는 뭐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 연설하러 온 거야. 졸업생 축사 같은 거 그거 보고 있을 때 나는 이거 현재로 썼네. 인정할 거다. 아, 그러니까 난 지금 인정한다는 거야. 옛날 얘기라는 거지. 얘가 지금은 지금 상황은 누가 연설하고 누가 들어? 지금은 누가 연설하고 누가 들어? 션다가 연설하고 학생이 듣잖아. 근데 이때는 지금 91년도 자기 졸업할 적에는 누가 연설한다? 얘가 연설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학생으로서 듣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나는 인정할 거라는 거야.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지. 그녀가 말하는 거.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들을 수도 없었고 그거는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런 구문을 썼네? Not because, but because 이렇게 썼지. 자, 뭐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안 들리냐면은 우와, 내가 이게 뭐지? 압도당한 거야. 또는 감정적인 거야. 이게 두 개가 병렬이지? 그래서 뭐 그 연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내가 막 압도당하고 막 와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됐다 아니라 안 들었다가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이게 웃기려고 한 말이야. 행오버가 뭐야? 숙취. 숙취가 뭔데? 많이 늦게 봐서 알지? 술 많이 먹고 골치 아픈 거 그지? 누가 제일 잘 마시지 너희 중에? 비밀로 하자 그럼. 자, 그래서 이제 솔직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일 졸업식이면 그 전날에 막 애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파티하고 막 남친 여친하고 같이 자고 막 그렇게 되겠지 그지? 미국이라는 사회는 특히 더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막 숙취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는 거지. 마치 이런 숙취처럼 이제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해줬나? 원래 나오는 거는 뭐야? Epic painful hangover 나왔는데 이 epic을 뭐라고 해줬어? 안 해주고 넘어갔나? 아, 이거는 막 해석하기 나름인데 원래는 epic의 뜻이 뭐야? 뭐 희귀하냐? 원래는 이게 서정시 서사시 할 때 서사시를 말하는 거야. 그 누구냐? 영웅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글, 그 제목 뭐지? 한 놈이 싸움하면서 다 물리치고 결국 돌아오는 그 얘기를 일리아드 오디세이, 오디세우스 읽어본 사람? 하여튼 이 자 그거는 막 책이 엄청난 거야. 근데 그걸 서사시라고 그래. 시가 이렇게 길어. 그래서 긴 장문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이렇게 서사시다 이런 뜻도 되고 막 영화의 대작이다 이런 뜻도 되고 막 웅장한 서사적인 뭐 이런 뜻도 돼.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얘가 좀 글 쓰는 놈이다 보니까 되게 표현을 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대충 엄청난 이 정도로 의역을 하면 돼. 그래서 long, 오래된, outrageous, 막 대단한 엄청난 아주 오래가는 이런 뜻으로 썼어. 이런 고통스러운 숙취였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자, 왜냐하면 가로가 어디 끝나냐? 이거 가로 끝이 안 보여. 여기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이좀 프린트 한번 확인해 봐. 엔드부터 가로가 어디 있어? 아, 이게 연설이다 보니까 좀 완전하게는 안 썼구나. 똑같아?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럼 보자. 완전히 정말 엄청난 숙취가 계속되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쭉 넘어가니까 이제 but 이렇게 말은 안 맞는데 나오는 freaking은 진짜 이런 말이야. 이거 원래 뜻은 뭐야? 놀라게 소스라치기 이런 건데 완전 술 취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전날 밤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짤막하게 말하는 거야. 여기에 이게 뭐뭐 하는 곧 이런 뜻이야. 내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총장님이지. 왜냐하면 난 알았다는 거지. 네가 총장님이 더 좋은 더 책임 있는 다트머스 학생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는 찬사를 보내는 거지. Applaud 박수 찬사를 보내는데 너한테 존경하는데 왜냐면 그것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뭐 했다? 그날 완전히 술 처먹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총장님의 노력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는 헤드빈을 써야 되지. 헤브빈이 아니지. 그날이니까 과거. 내가 그렇게 술 챈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야? 여기도 헤드피플 써야지. 업사이드 다운이 나오네. 요거 좀 설명 들었냐? 마가리타 샷츠 업사이드 다운 이거? 자 잠깐 한번 볼게. 여기 있다. 자, 술 먹는 게 있어. 자, 술 먹는 게 있는데 잡아야지. 피하면 안 되지. 아니, 나랑 비듬 떨어진대요. 어? 나랑 비듬 아, 그렇군. 밟아야지, 그러면. 이건가? 아, 여기다 써야 되나? 자, 여기서 자, 술 먹는 걸 한번 볼게. 술. 자, 졸업할 때 이렇게 술을 퍼먹여. Pará. This unusual drink is called the upside down margarita. Normally, a margarita is mixed in a blender with tequila, triple sec, sweet and sour mix, and ice, all poured into a glass with salt around the rim. At this bar, you get all the same ingredients, but no glass. 왜 업사이드 다운인지 알겠지? 술은 완전자에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술이 어디서 오고 있어? 위아래가 바뀌어서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지? 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뭐, 궁금해하기만 해. 자, 그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술을 그렇게 쳐 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숙취로 죽을 뻔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어디냐? 여기야? 다음이야? 아, 여기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업사이드 마가리타 샷을 마셨다는 거지. 이렇게 마셨던 이유는 여기서 이 술집 이름인가 보지. 이제 워즈가 오겠지, 동사로. 바로 부모님이 꼰대 짓을 했지? 아닌가? 내 짐을 싸려고 했다. 차에다가. 기숙사 같은 데서나 뭐, 아니면 뭐 그 근처에 집이 있는데 다 짐 싸서 집으로 나는 가야 했다. 아마도 절대로 하노버로 돌아오지 못해. 하노버가 뭔데? 안 좋은 왔네. 이제 다트머스 대학교가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 하노버로 지역으로 다시 못. 그러니까 이제 영영 떠나는 게 싫었다는 거지. 여기 있으니까 되게 편하지. 그래서 이제 떠나기 싫었다는 거지.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짜증나고 막 뭐 그 싸움질을 하고 막 그랬나 보지. 자, 비록 뭐 하지만 돌아온다 치더라도 이 did는 왜 썼지? 강조지. 그래서 비록 내가 돌아온다 했더라도 현재가 아니지? 과거 써야겠지. 그것은 뭐하지 않다?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근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살 곳이 없으니까. 기숙사인가 이런 게 없어지나 봐. 그래서 나는 이날, 자, 엄마 아빠는 언제 온 거야? 그러니까 졸업식 날 온 거야? 다음날 온 거야? 전날 온 거야? 합리적으로 상상해봐. 언제 왔어? 술 먹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엄마 아빠가 내 짐 싸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제 온 거야? 전날에 온 거지? 미리 와가지고 짐 싸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개빡쳐가지고 막 가서 술 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졸업식 때 나는 너무 뭐했다? grieve? 슬퍼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내 친구들은 막 축하하고 파티 열고 막 흥분하고 그랬다는 거지. 자, 이제는 더 이상 학교도 책도 선생님이 나를 막 꼬려보고 꼰대처럼 더럽게 바라보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나는 마치 I was like, are you freaking kidding me? 이거 왜 나온 말이지? 장난치냐? 이 말인데 이게 왜 나온 거지? 아, 이 자식이 여기다가 그냥 막 이렇게 이래서 하여튼 그랬다는데 뭐 Are you freaking kidding me? 뭐, 정말이지 않냐? 뭐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썼다. 그렇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아니구나. 그 반대로 썼겠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뭐야? 이만큼은 좋았다는 거야? 싫었다는 거야? 학생들이 막 어땠대? 좋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마치 뭐였다? 너라는 것은 이제 그 학생들이지. 이것들이 진짜 장난치나 나랑? 왜? 졸업하는 게 얘는 어땠다는 거야? 얘는, 션다는 어땠다? 졸업하는 게? 졸업하고 떠나는 게? 싫었다. 근데 얘네들은 막 신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Are you freaking kidding me? 이것들이 진짜 장난치나? 학교 떠나는 게 뭐가 좋지? 미친 연놈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좋은 이유가 나오지. Flow you. 이거 얼린 요구르트 같은 건데 뭐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있고 이 말이야. 다 있고 체육관도 무료, 뭐 아파트도 뭐야 맨하튼 아파트도 내 수트인데 이게 뭐 기숙사 같은 걸 거야. 아마 기숙사에 있는 수트 좀 넓은 방보다 더 작지.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머리 하는 거고 또 장소가 없는 거지. 누가 신경 쓰냐지. 그럼 뭐야? 누가 신경을 쓰냐? 뭐 내가 머리 할 곳이 없다고 누가 신경 쓰냐? 왜냐면 여기서 이제 뭐 미용실이나 이런 거는 없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기숙사든 어디서 하면 되는데 누가 그런 거 없다고 신경 쓰냐? 내 친구들 다 여기 있고 이게 극단이야. 극단도 여기 있고 그 나는 정말 슬펐다는 거야. 난 너무 잘 알았다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알았다는 거야. 어떻게 성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너무 슬프게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잘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학교를 떠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얘네들은 미친놈들처럼 떠나가는 걸 파티를 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나를 여기에 바로 내가 나를 뭐해? 자, 셀프 붙여야겠지? 당황시키는 것이 있다. 나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다. 너희들을 모두 약간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 약간 좀 더 좋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여기는 어떤 곳이다? 내가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하고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 그리고 너를 모두 약간 자 이건 뒤를 내용 보자. 나는 자 요단을 알아도 돼. 글자 그대로 이런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글자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지? literally 하면은 뭐야? 이건 문학적으로 가 돼.
그래서 앞에 거 나는 글자 그대로 자 레이를 썼네. 여기다가 레이드를 쓰면 어떻게 되지? 이것도 안 되지. 자 이거 내가 적어놓은 게 있나? 그거를 좀 보면은 있어라 아니면 또 써야 된다. 아싸 있다. 자 이거를 빨리 외워야 돼. 너무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야. 자 외워봐. 어때? 됐나? 자 그러면 레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네. 어떤 뜻이 있어? 타동사로서 이런 뜻도 되고 자동사로서 놓여 있었다 누워 있었다가 되는 거야. 레이드의 뜻은 뭐지? 두었다 놓았다 나왔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면 여기에 레이드를 쓰면 어떤 뜻이 돼버려? 이거 봐라 이거 존재 봤는데 레이드는 무슨 뜻이 돼? 꼭 복습해라 영상 보고 중요한 부분 놓친 부분 놓였 무슨 놓았다 두었다 나왔다 되면 그러면 이렇게 뜻이 들어가면 말이 돼야 안 돼? 나는 누웠다니까 안 되지 이걸 쓰면 어떤 뜻이 돼? 두다도 되지만 두다 되지만 누워있다 놓여있다 이럴 뜻 되잖아 그래서 나는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정말 맨날 누워 있다는 거야 내 기숙사 방에 그리고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거지 아 누웠다 기숙사 방에 누웠대 엄마 아빠가 지금 짐 싸니까 막 열받아 가지고 나자빠졌다는 거야 아 싫어 싫어 하면서 누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야 병렬이지 소리 질렀다는 거야 엄마가 짐 싸는 동안 나는 거부했다 리퓨전 투부 정사를 써 그녀를 거부했고 나 안 가 이랬어 그래서 어떻게 했대 나는 비폭력 저항을 했다는 거지 저항하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 그래서 투 쓰면 안 돼 refuse는 투 얘는 여기 떠나는 거죠 거부했다 그리고 나는 림 이건 뭐지 절뚝거리다 막 불구가 되다 장애가 되다 막 손발 이런 아, 그건 아니고 이런 뜻이 됐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뭐 형용사로서 뭐 무기력한 정도로 쓸까? 나는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저항자로서, 저항자처럼. 그리고 단지 뭐 하지는 않고 챈팅이 뭐야? 막 노래하다 말하다거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침묵 시위를 벌린 거네. 정말 pathetic? 한심한 상황이었다는 거지.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 뭐야? 지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계속? 꿈꾸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행동해라 했는데 지가 어땠다는 거야? 행동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애기처럼 생각만 하고 꿈만 꿨다는 거지. 그래서 none of you 너희들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면 딱딱한 바닥에 자기처럼 눕지 않는다면이야 여기 뭐 들어가야 되지? lay 그 원래 프린트 봐봐 lie로 돼 있나? 레이로 돼 있나 봐봐 가로로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말하는 거야. 원래 그 지문에는 학교 지문에서 뭘로 돼 있어? 라이로 되어 있나? 눈이 씨 두 개로 되어 있다며. 아, 내가 쓴 거 말고. 그제? 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선생님 준 프린트에는 라이로 되어 있어. 근데 원래 시온다가 말한 거를 내가 보니까 레이로 말했어. 그래서 양쪽으로 다 써놨는데, 뭐가, 만약에 둘 중에 골라라면 뭘로 답을 하면 돼?
그렇지. 학교 걸 하면 되는 거야, 버전이. 왜 그러냐면 이걸로 쓴 이유가 있긴 있어. 왜냐면 여기 지금 현재를 썼어, 과거를 썼어. 현재를 썼잖아. 그럼 여기도 현재를 써야 되거든. 그럼 이건 현재 뜻으로서 뭐야? 놓다, 두다, 그러니까 그게 눕다잖아. 그래서 너희들 아무도 여기도 너희들 아무도 눕지 않고 막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엄마가 짐 싸는 동안. 그럼 너는 성공한다, 안 성공한다? 성공한다는 말을 이미 너는 시작한 거다. 나보다 앞서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정도 보자.